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 4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 대상 구역은 첫 번째 압구정 아파트 지구,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된 24개 단지가 지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 인근 단지는 이제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지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개 단지가 지정이 됐고요. 세 번째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서는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가 전체 지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수 전략 정비구역 성수동이죠. 여기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모두가 지정이 됐는데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와 같은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과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포함해서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정 대상 면적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지역은 총 4.57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먼저 지정됐던 잠실동과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까지 포함한다면 총 50.27제곱킬로미터가 해당이 됩니다. 지정기간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 지정된 4곳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초일산입을 해서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지정한 곳들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서 재지정 연장하는 거죠. 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긴 시간 동안 묶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4월 21일 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4월 22일 날 공고 이후에 2021년 4월 27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작년 6월 달에 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서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앞서 제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 면적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시지역의 경우에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업지역은 66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녹지지역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구역은 9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사전에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의 기준을 법령상 기준 면적에 대비해서 10% 수준으로 하향을 해서 보다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유는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그 취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 많은 분들이 분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때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4월 21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때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에게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도 건의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작정 규제 완화만을 요구한다면 명분이 없거든요. 왜냐? 이렇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그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 그래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거주 목적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거죠.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니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규제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이 건의를 받았던 청와대 입장이겠죠. 문 대통령. 대통령 얘기를 따르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된다. 하지만 공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그 목표는 중앙정부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그 규제 완화 검토의 전제 조건이 뭐냐? 서울시가 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라 라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단 투기 수요는 잡았으니까 실거주 목적의 그 실소유자에 대한 거래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규제 완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 아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기사를 보니까 분명 매수 수요가 줄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정답이 없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 하락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도 이미 매수 수요는 줄었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 월세가 낮잖아요. 임대가가 낮은 거죠. 하지만 매매가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갭을 이용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많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대출도 적기 때문에 대출 끼고 산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는 현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어려운 건잘 아시겠지만, 워낙 세금 규제가 강력해서 투자자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현재도 자금 여력에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제 부분에서 투기 과열지구, 서울은 모두가 다 투기 과열지구죠.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좀 계류 중인데 이게 법이 시행된다면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설립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보다는 역시나 실거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법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조합 설립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는 단지들은 조합원 지휘양도 걸려 있잖아요. 조합 설립 받으면 지휘양도가 안 되니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설사 조합원 지휘양도가 가능한 물건들, 그러니까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이런 분들도 매도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도 분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속도가 붙는다면 그 기대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은 과연 물건을 팔까? 물론 정말 급한 상황이면 물건을 팔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럼 당연히 매도 물건도 감소할 거고. 매도 물건은 적은데 어쨌든 실수요자라도 수요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과연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적은 물건들은 분명 값을 싸게 내놓진 않겠죠.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가격 하락은 어렵지 않을까? 일정 부분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 효력 일자가 2021년 4월 2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발표했던 4월 21일부터 4월 27일,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 한 6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6일 동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집을 사자라는 그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물론 과연 매도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는 물건이 있다면 공급 대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거니까 그 6일 사이에. 그렇다면 이때는 재건축 아파트가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는 풍선 효과겠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 뭐 외곽적으로 좀 많이 있죠. 광운대 주변이나 노원구 쪽에 이런 곳들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곳들에 좀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마포나 용산 같은 또 재개발 기대 지역도 풍선 효과로 또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투자라는 건 특히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이런 곳들은 시간을 장담하지 못하죠.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자 마찬가지겠지만 투자하실 때도 항상 신중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